비빔밥 맛있겠다. 비빔밥. 아, 맛있겠다. 오. 아, 그래도 반찬 조금 드셨고, 네. 물로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. 되게 빨리 먹는다. 진짜 빨리 먹어. 평소에 좀 밥을 좀 되게 빨리 먹어요. 오. 네. 뭐 7분 17초. 비빔밥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, 조금. 말아먹어? 이거 말아먹을게. 이거 말아먹어? 나? 빨리 먹고 싶어서. 빨리 먹으려 말아먹냐고? 응. 근데 오나미 씨는 진짜 반찬이 김치찌개 딱 하나인데요? 네, 그렇게 하나만 있어도 먹어. 이게 힘들지? 응. 이거 2분 18초. 와, 우리 태주 씨보다 2분 정도 더 천천히 드셨어요. 전 대왕갈비탕. 와, 맛있겠다. 화면을 빨리 돌려서 그렇지. 아, 22분이면 굉장히 뭐 적절하게 식사를 하셨는데요. 아, 진짜? 아, 22분. 메뉴도 한번 알려주세요. 매생이 굴국밥에 김치, 오뎅, 콩나물, 그다음에 연두. 매생이 굴국밥인데 그래도 반찬이 너무 작지 않은가요? 예, 아무래도 좀 도시락이라 반찬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반찬 남기지 않고 다 먹었거든요. 어, 그러네, 진짜 다 먹었어. 예. 5분 59... 아니, 다 드신 거 맞아요? 나 한 20분 먹은 줄 알았는데 5분밖에 안 걸렸어요? 아, 그럼 마셨는데요, 그냥 밥을? 네. 세상에. 와, 나 왜 이렇게 빨리 먹지? 박사님, 저희가 일단 영상만 봤을 때는 그냥 뭐 밥 먹는 시간은 제가 가장 천천히 먹은 것 같기는 해요. 우리 가이드들의 평소 식사 속도 어떻습니까? 그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LTE 강국인 이유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밥 먹는 속도도 아주 빛의 속도인 것 같아요. LTE급이에요? 네. 네 분 중 식사 시간을 10분 넘기는 사람이 이지혜 씨 한 분이고요. 아. 세 분은 10분도 안 됐고 식사를 끝냈고요.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소화를 잘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. 그 준비를 하기도 전에 식사가 순식간에 끝나버려갖고 속이 더부룩해지고요.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 한 대학병원에서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식사 시간을 갖다 분석을 했어요. 네. 근데 결과가 어떨까요? 어? 여기는 저희랑 저희가 뭐 10분 이상 하신 분이 별로 없지만 네. 전체의 네. 약 50% 정도가 10분 내에 식사를 마치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. 아, 반 이상이.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는 속도가 빠르다는 걸 가서 입증한 것이죠.